우리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해설위원님이시죠. 우리 이재우 위원님께서 직접 시연을 또 준비하셨다고요. 네, 네. 제가 뭐 해설이나 이런 전문적인 건데 지도자 생활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매니아란 시각으로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이재우 위원님의 시연을 굉장히 저도 오랜만에 볼것 같은데, 어떤 춤을 보여주실 건가요? 어느 점에 지루박이요. 주안점을 둘까요? 지루박. 네. 지루박인데, 뭐, 스텝에 주안점을 두셨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상체? 리듬 댄스라서요. 네. 네, 스텝에 중점을 뒀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저희도 스텝에 또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우 위원님과 함께하신 우리 박순옥님까지 시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 해설위원이신 이재우 위원님과 박순옥님이 지금 시연을 막 시작하셨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최영철 선배님,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환영해 박수!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이 멤버스 클럽에서 멋진 시험과 멋진 노래까지 보내주셨는데, 아이, 쑥스럽습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전문위원 두 분도 어떻게 저렇게 춤을 도대체 몇십 년을 아유, 추셨냐?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아, 요즘에 건강을 위해서 이제 춤을 많이 추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배워보니까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춤은 제가 못 추고, 가수가 어떻게 춤추겠어요? 근데 춤추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네. 정말 건강해 보이고, 기분도 좋아질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한번 해봤는데, 쑥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멋진 시연을 지난번에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특별 게스트 해설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자, 지금 예, 평상시에 저희 사교 댄스 멤버스 클럽 해설을 맡으시던 우리 이재훈님께서 또 시연을 보여주고 계신데, 이 장르가 혹시 우리 최영철 해설위원님께서는 어떤 리듬의 장르로 지금 시연을 보여주시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스텝은 지루박 스텝하고 오! 비슷한데,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뭐 뽕발이다, 뭐 네. 다닥발이다, 뭐 이런 오! 이제 신종 그런 댄스가 나오니까 네. 너무 여러 가지니까, 야, 네. 참 재밌어요, 재밌어요, 참. 아니, 어쩜 좋죠? 우리 이재우 위원님은 자리를 괜히 비우신 것 같아요. 좀 위태롭습니다. 해설위원 자리가. 전문 용어까지 너무 잘 알고 근데 계신데. 저는 이제 보면 이제 바닥발이나 지루박이나 네. 뭐 브루스다, 탱고다. 근데 자유부를 좀 멋지게 한번 추고 싶어요. 자이브. 네, 그래서 다음에는 자유부를 정말 네. 완벽 잘 쳐서 여러분들께 아, 최영철이가 야, 댄스도 잘 한다라는 걸꼭 제가 네.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럼 저한테 오세요. 예? 그래요?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약속하시는 거죠? 예, 약속. 예, 화이팅. 예, 찾아뵙겠습니다. 두분 지금 전주에. 해설하셔야죠. 여보세요? 전주까지 네. 자, 우리 이재우 해설위원님, 굉장히 이제 독특한 리듬 댄스 스텝에 이제 주력을 해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떠세요, 김웅태 위원님? 아유, 뭐 연륜이 아주 그냥 뭐 묻어나옵니다. 네. 발이 아주 끝내주고 있어요. 네. 아니, 근데 해설하실 땐 저런 신발을 신고 계신지 전혀 몰랐는데, 신발도 굉장히 멋집니다. 딱 앉아서 이제 이렇게 서서 네. 발만 이렇게 살살살 움직이잖아요, 네. 남자분은. 근데 이제 그래서 속으로는 이제 다 붙박을 세고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게 이제 어려운 것인데, 저는 그것이 아직도 잘안 되더라고요. 너무 통바운스로 좀 주고 계세요. 아유, 아주 멋지게 하고 계십니다. 통바운스. 몸 전체로 바운스를 준단 말씀이시죠? 우리 박준홍님도 굉장히 멋들어집니다. 역시 남녀 이렇게 교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네. 같이 춤추는 것이 네, 맞아요. 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참 춤을 열심히 춰서 네. 정말 건강하게 참, 참큰 운동이 되잖아요. 네, 자, 말씀 나누는 사이에 어느덧 화려한 스텝이 빛나는 우리 이재우 해설위원님과 박순옥님의 지루박 댄스 시연이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재우 위원님 다시 한번 자리를 모실 텐데, 오!
세상에 세상에 우리 이재 의원님. 예. 그동안 어떻게 참고 계셨어요? 글쎄요, 제가 원래 춤을 더 연말에 했으면 더 잘 출 텐데. 네. 해설 준비하랴 뭐 원고쓰랴 뭐 이런 거에 매진하다 보니까. 네. 춤 실력은 뒤로 가더라고요. 아, 네. 아유 근데 너무 멋졌어요, 그죠? 아, 감사합니다. 네, 좋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게, 세상에 해설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역시 춤의 대가 레전드답게 멋진 스텝, 화려한 스텝 보여주셨는데.